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산 쪽으로의 외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HK 이노엔과 협약 시너지로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이동우, 윤효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이번 주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죠. 주식시장에도 한파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금요일 반등을 시도했는데 다음 주 흐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박스권 하단 다지기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업종별 양극화는 좀 있기는 한데요. 반등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주도 업종인 반도체가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 이미 반등을 견인했는데요.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거기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가치가 재정비되는 시기가 되면서 반등도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까지 한국과 미국 모두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주가 차별화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지수 하락에도 뭐 제주 반도체나 코세스 같은 종목들이 시세가 좀 살아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주는 뭐 그동안의 누적 선물 매도가 좀 풀리는지 여부에 집중을 하시면서 여전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이어지는 실적주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차갑게 얼어붙은 주식 계좌를 녹여줄 기대주 엄선해봐야 될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네, 이동우 대표는 반도체, 윤효은 대표는 저평가 실적주를 선택했는데요. 지금부터 각 섹터에 대한 매력 발상하기 전에 좀 서로 준비한 업종에 대해서 좀 평가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예. 아무래도 저평가 실적주나 항상 요 시기 때 가장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도체가 좀 다시 주도 업종으로 좀 부각되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섹터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승승장구 각자 도생. 오늘은 두 분이 좀 사자성어로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이동우 대표님 반도체주 상승 기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의 먹을거리가 딱 거의 한정적이다 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작년 AI 열풍에 이어서 이제 AI 서버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고 스마트폰 AI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AI와 반도체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과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온디바이스 AI에 이어서 이제 CXL 그리고 온센스 AI까지 나날이 발전하는 반도체와 AI 방향성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기존 HBM 관련주들이 이제 큰 상승 이후에 소강 상태가 꽤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반면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나 가온칩스 이런 것들도 이제 100% 이상 추천 후에 이제 수익을 또 봤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새로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워브 반도체나 코세스 새로운 반도체 관련주들이 출연을 하면서 바닥에서 움직임이 덜했던 반도체주들도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윤효은 대표님은 이제 저평가 실적주로 뭔가 각자 도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일단 현재 장세 흐름이 같은 섹터 안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섹터에서 종목을 고르시기보다는 종목 장세 흐름을 따라서 외국인 기관의 매집이 좀 흐름이 좀 폭착되고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도 탄탄한 종목 위주로 선별해 왔습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MK전자, 네페스아크, JI테크, 그리고 솔루엠과 HD 현대입니다. 준비하신 종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뭐 저평가된 저도 네. 반도체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MK전자입니다. 뭐 반도체 후공정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후공정 장비주들이 작년 한 해 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막상 이제 후공정을 위한 부품주인 MK전자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는데요. 패키징 핵심 부품인 본딩 와이어는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 1위 그리고 솔더볼 같은 경우는 3위임에도 부각되지 않았지만 전일부터 이제 강세를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출발로 보고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페스 아크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후공정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갤럭시 24의 흥행을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갤럭시 S24의 두뇌로 불리는 AP, 삼성의 엑시노스 2400도 채택을 하게 됐는데요. 엑시노스 테스트 물량을 네페스 아크가 물량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흥행을 고스란히 연결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세 번째 JI 테크인데요.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JI 테크가 만드는 네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공정에서 90% 이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10나노대 공정에서는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작년 한 해 적게는 100%, 많게는 뭐 5배가량 상승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오히려 주가 흐름들은 거의 다 부진했거나 최근 들어서 이제 50%에서 10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시총 1,700억 정도 수준인데 유보율이 7,400%. 그리고 부채 비율은 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제 무상증자가 나오거나 회사의 추가 투자를 위해서 현금을 써도 무방할 정도로 탄탄한 재무를 가지고 있는 점이 가장 메리트로 좀 꼽힙니다. 기술적으로는 1월 중순부터 해서 조금씩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5,4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 작년 최고가이죠.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를 다시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효은 대표는 솔루엠과 HD 현대. 네, 일단 솔루엠인데요. 네.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외국계 순매수 상위 종목이며 기관도 최근 꾸준히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솔루엠은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ESL 사업이 핵심 포인트인데 ESL은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의 진열대에 부착되어서 그 제품의 가격이나 정보를 전자종이로 표시하는 제품입니다. ESL 사업 부분은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솔루엠은 CES에서 좀 호평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파워 모듈 부분이고요. 최근 빅데이터라든지 AI, 클라우드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서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오늘 종가도 괜찮고요. 음봉 출현 시 매수가 적당하며 1차 목표가는 전고점 33,000원 돌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HD 현대인데요. 지주사이고요. 현재 상장사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자회사들의 탄탄한 실적 호조로 분기별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좀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관의 꾸준한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후속으로 HD 현대 로보틱스에 따른 수혜 예상됩니다. 현재 목표가는 85,000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차분히 가져가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은 앞서 보니까 JI테크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 MK전자하고 네페사크는 가격 전략을 안 세워주셨거든요. 혹시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라서 최근 아마 주가적으로는 MK전자는 아마 목요일 날 급등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 가격권 절반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가격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 정도 종가 부근에서 한 100원, 200원 정도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페스아크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1월부터 상승을 좀 보였는데 최근 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흐름이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타이밍이 딱. 공매도 금지 시작하고.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새롭게. 앞으로 장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에 있어서. 2024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주식시장은 잇따라 악재들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투자자들을 지치겠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고 하죠. 이럴 하락장에 낙담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BS 비즈.